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무주식 마사지맨 고마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공들여왔던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가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불발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이라든가 여러가지 GS건설이라든가 건설업 쪽 폭락이 시작됐다. 부동산 공급 대량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건설 이런 건설업 쪽 주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액이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주 큰 똥을 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구만 풍 하고 깨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에도 굉장히 큰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폭락이라는 오늘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교통교통부 보도자료 뭐 누가 얼마나 관심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인공지능 활용 교통사고 예측한다 2000회, 원희룡 장관 뭐 어쩌고저쩌고 2500회 뭐 이런 식으로 한 2000회 정도면 끝나는데요. 오늘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하자마자 4만 3천 건 지금쯤이면 한 10만 건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 만드는 시간하고 유튜브 올리는 시간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뉴스들 보시면 뭐 전혀 댓글 같은 게 없죠. 부동산 정책에는 댓글이 벌써 11개나 달렸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나타내고 기대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11건 전부 다 욕이다.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오늘 현대건설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장 초반부터 질의비를 했죠. 그 다음에 12시 정확히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했다는 이거 뉴스 임박오 풀리자마자 12시에 풀린 거 보시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공교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뉴스에 반응을 해요. 기본적으로 12시에 엠바고가 풀렸으면 그 이전에 이미 언론화에게는 기본적인 윤곽이 다 가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 9시부터 이렇게 약보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 12시에 이제 정식으로 발표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개미들이 그거 확인하고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은 어느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공급 청사진이 굉장히 괜찮았고 실현력도 있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장 끌어올렸겠죠. 폭락이 더 가속했다는 얘기는 국민이나 시장이 원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0.23%, 그 다음에 삼성은 좀 버텨줬네요. GS건설 마이너스 3%, 현대건설보다 더 많이 내렸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DLNC도 뭐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평균 따져보면 한 2.5에서 3.3% 정도 폭락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실망을 시장에서 나타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기대시켰습니까? 250만원 플러스 알파. 이 제목만 보면은 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250만원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가 20만원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오늘 270만원이니까 기대감을 한껏 증폭시키려고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미는 부동산 정책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호우 상황에는 또 발표를 연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공을 들여가지고 시점도 막 잡고 그랬는데 결국에 나와보니까 방구 한번 꼈다. 불발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역별 공급계획 보시면 18년도부터 22년까지 전국적으로 한 257만원가가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액추얼이죠. 그 다음에 23년부터 27년 여기 보시다면 expectation 예측이죠. 기대치고 계획일 뿐이고 그게 270만. 결국 증감이 13만 호밖에 추가가 안 됐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여러분 5%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국민이 선전하고 뉴스에서 빵빠레 흘리고 그 난리를 쳤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5%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 이렇게 좀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5%면 건설업들 폭락하면 하죠, 여러분. 수도권은 그나마 좀 한 29만 호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16만 호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살고 나머지 대구, 광주 이런 전라남도, 경북도 이런 데는 사람 사는 곳으로 안 보는 모양이에요. 광역자치시는 그나마 한 4만 호 정도 플러스 해준다. 이 4만 호라는 게 5년간 4만 호니까 1년에 보면은 만 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개 시도 보면은 한 20만 원 오히려 줄이겠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좀 사람들 기대감 고조시키려고 이런 행위를 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대충 발표하지 뭐 아무것도 내용도 없는 거. 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 호우상은 먼저 대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 빵 터뜨리겠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뭐 그다지 이제 안 모양이에요. 그럼 세부적인 270만 원 내용 한번 보기 전에 거기 댓글 한 반응 보시면 국민들이 가장 빠르신 것 같아요. 박땡수님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공급계획 발표가 아니라 배경을 발표. 저도 이게 이분 의견에 동조하는데 계획의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앞에도 써져 있지만 청사진, 블루프린트, 마스터플랜 뭐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오는데 지금 3개월 걸렸죠. 정부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 나려면 한 3에서 4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 나오면은 전부 끝나버려요. 그동안 공무원들은 이거 하려고 국민들 우롱했는지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네요. 일을 안 하는군요. 이러려면 장관부터 공무원 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너무하는군요. 청사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좌절감 청사진을 냈군요. 부동산 폭등 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을 위한 계획이 아닌 뭘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정확하시네요. 채택주님도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희망고문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군다. 선거 때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여러 분야를 골고루 다루고 공약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건지. 뭐 발표했는데 거기 없잖아요. 아닌 까먹었는지 주거정책에 관심이 깊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바로바로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뒷전인 것 같다. 꼭 인수위 정책 보고 재탕하는 줄 알았다. 인수위 정책에 뭐 거기서 발전된 내용이 1도 없죠, 여러분. 그리고 서땡원님은 어이가 없다. 고작 이따위 자료 만들려고 하면서 현 정부 욕하길래 저는 심한 말이나 욕은 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자이크로 가려놨어요. 핵심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원론 쪽이다. 이땡고님도 세부적 정책이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거시적 계획만 발표했다. 재개발 역세권 정비계획 시 용적률 상향이 빠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전혀 수박을 반으로 이제 박을 틀면 안에 내용물이 좀 말차게 있고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박 겉에만 이제 침으로 이제 발라놓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실게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신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첫 번째입니다. 도심 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뭐 좋죠, 여러분. 재개발 재개축 확대해가지고 전국 22만 호, 소 10만 호 만들겠다. 근데 뭐 그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말을 써놨어요. 지금 양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70만 원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공급을 할 건지. 근데 이제 밑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상향, 공공기업 사업자 감면제도 도입. 뭐 전혀 쓸데없는 뭐 질적인 뭐 질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좀 어렵겠네요. 그다음에 안전지단 구조 안전적 화행 공공기관 적재성 검토 비중. 전혀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넣어놨죠. 핵심은 이거 함량뿐이고 민간 도심 복합 사업 23개 지자체 공모 착수 이 얘기도 뭐 전혀 쓸데없는 얘기 넣어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 택지 15만 원 신규 발굴. 뭐 이것도 양적인 거니까 이건 오케이고 뭐 GTX 통해 가지고 신규 택지 개발을 하란다 뭐 이런 것도 오케이니까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4년 중 수립. 마스터 플랜 아직도 안 나왔나 봐요. 24년이면 2년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마스터 플랜 나오고 실제 플랜 나오면 이제 한 10년 지나가는 거죠. 재대행, 재취약 주택, 거주지,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대 마련. 이거하고 공급하고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그나마 신규 택지 지금 15만 호 건설한다고 여기다 해놨는데 이게 상황 봐가지고 5년 동안에 최대 88만 호까지 이제 추가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내년까지 한 15만 호 보고 이제 간 한번 보고 시장 반응 보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즉 일단 15만 호 뭐 계획해놓고 그 이후에 나머지 88만에서 15만 빼면은 73만 호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즉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270만 호가 아니고 270만 호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73만 호 정도 되겠죠.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야지 이 270만 호라고 선언적으로 딱 선언해 놓고 나머지 뒤에 가보면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이 실망했다. 그리고 뭐 3번 공급 시차 단축, 통합 심의, 신규 택지, 신규 택지 뭐 이런 거 전혀 쓸데없는 얘기 써놨죠. 주거 사다리 보고. 그다음에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1,050만 원 공급, 내 집 마련 리츠 12월 시범 사업 시작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넣어놨어요. 주택 품지도 층간 소음 공공 임대 뭐 이런 게 주택 좋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쓸데없는 게 없죠, 여러분. 여기 보도 자료 보시면 박진호 팀장이라든가 아마 TF기 때문에 서기관급으로 팀장이 한 명 한가 봐요. 그다음 사무관 5급이죠. 문영훈, 배용영, 신용화, 최현준, 주택정책과의 과장 성호철, 담당자는 서기관 좌명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9급이 뉴스 기사 보고 끄적거린 뭐 그 정도 수준 계획보다 더 못해요. 이게 새로 들어온 9급 보고 뉴스 보고 대충 하나 만들어 봐라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최고의 두뇌라는 행시 패스인들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그 행시 패스인들의 장관은 공무원 통제가 전혀 안 되는지, 이런 거 갖다 오면 장관이 일단 면전에서 찢어버리고 다시 해오라고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뭐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뭐 그럴 필요 있는가요, 여러분? 전혀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국민들 반발을 고려치 못하고 미리 기사를 써놨던 뭐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폭탄 이런 키워드를 미리 작성해 놓고 뿌리신 언론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까보니까 270만 호 전혀 공급 폭탄이 아니고 불발탄이고 콩알탄이었다. 굉장히 수준이 낮았다. 엠바고가 12시니까 이미 그 전에 보도자료는 언론에 쫙 배포되었을 겁니다. 예, 보도자료 확인한 시장에서 이미 아침부터 9시부터 건설업이 쭈그러지기 시작하는 거 보셨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건설업이 12시부터 이제 개미들도 그 엠바고 풀린 거 보도자료 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건설업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내일은 조금이라도 복구하려는지 혹은 더 폭락하려는지 좀 아리송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런 뭐 청사진 마스터 플랜
블루프린트 이런 말장난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책임감 있게 공급 대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장난 뭐 개나 소나 저 같은 근본 없는 유튜버도 하는 거죠.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다들 이제 서울 사람인 줄 알고 계시지만 저 광주 사람입니다. 제 말투만 보고 제가 표준어 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고 뭐 완벽하게 구사를 해버리니까 다들 뭐 서울 사람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 광주 사람입니다. 전라도 광주. 근데 정치 성향이 그쪽 계통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그때 정책 보고 둘 중에 하나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뭐 지지리 대통령 밖에 없죠. 문정부 때는 이제 살아있는 부동산 지옥을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호족된 것입니까? 근데 이제 윤정부 출범한 이유가 그거 좀 지옥 같은 부동산 시장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윤정부 출범하셨는데 부동산 지옥에 이제 공구리 타설 준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번 생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마워 함께하는 고모주식인 재테크. 오늘은 270만 원 부동산 공급 알맹이 없는 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